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먼저 만나볼 기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한 수사 준칙을 마련하라는 권고 내용입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피의자로 신문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구체적인 조력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국선 변호인이 해당 사안을 차별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차별행위라는 판단을 내놓았는데요. 이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 수사 절차상 용어 이해가 어렵고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법,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준칙 마련과 전담 사법경찰관 확대 등을 권고했습니다. 전 세계 축구인들의 관심이 쏠리는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벌써부터 축구 팬들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그 열기가 가득한 현장에 우리의 소리를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관현 맹인 전통예술단이 카타르 월드컵에 초청을 받아 공연을 펼칩니다. 관현 맹인 전통예술단은 이 궁중음악기관인 장학원 소속의 시각장애인 악사들에게 관직을 주며 지원한 이 세종대왕의 관현 맹인 제도를 계승한 단체입니다. 국내에서 활발하게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표팀 경기가 있는 11월 24일을 시작으로 8번의 카타르 월드컵 초청 공연이 진행됩니다. 공연에서는 아리랑과 배 뛰어라, 범 내려온다 등을 연주하며 이 국악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릴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창덕궁 해설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번 서비스는 관람객이 별도의 기기를 대여하지 않고 개인 휴대전화를 활용해 창덕궁의 해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문화재청은 음성 안내와 함께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을 제공합니다. 또한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문화재 관람의 장벽을 낮추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창덕궁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확대로 관람객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11월 11일은 지체장애인의 날입니다. 이날을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지체장애인의 날, 그 의미를 박성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체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11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63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전국 지체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제22회 전국지체장애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매년 11월 11일은 지체장애인의 날입니다. 지체장애인의 날은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의미하는 숫자 1로 구성돼 전국 지체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의식을 제고하고자 제정됐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복지 실현을 향한 의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뜻깊은 의미가 담긴 행사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한 중앙회장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협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대회사를 전한 김광한 중앙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당사자 주의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이 온전한 자립과 자기주도적인 삶의 주체성을 천명하기 위해 제정한 지체장애인의 날입니다. 원래는 우리나라 현 상황을 점검하며 특별한 의미를 나누고 미래의 비전과 방향성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지체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새로운 망가짐으로 세상을 우리가 바꾸겠다는 자신감을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합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협회의 발전사를 되돌아보는 경과 보고와 권리 증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이어졌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지체장애인의 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전북 전주에서는 2022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비장애인과 함께 화합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지난 8일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2022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003년 첫 시작된 대회는 매년 전국 시, 도를 돌며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주관하고 복지TV와 소셜포커스 등이 후원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 복지TV 최규옥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환영하는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오늘 유감없이 발휘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는 그런 마음이 따뜻한 사랑의 정을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이고 오늘 행복한 날을 기다리는 뜻에서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10개 종목에서 6천여 명이 참가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모두 다 같이 즐기는 동행서울누리축제가 열렸습니다. 모두가 함께 즐기는 동행서울누리축제가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9일 열린 이번 행사는 너와 내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을 표어로 다양한 장애 유형을 아우르는 포용적 행사로 꾸며졌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지역사회 장애 관련 시설과 단체 등이 선보인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축하 공연 등이 이어져 모두와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강원도 영월군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사랑이 전달됐습니다. 올해로 21년째 진행되어 오고 있는 김장 나눔 현장에 전우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이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작업대 위에 놓인 절임 배추에 양념 속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월군에서 주최한 김장 나눔 행사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영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영월군 이웃 나눔 협의회가 주최 주관하고 쌍용 CN이 영월 빛드림 본부 영월우체국이 후원한 2022년 영월군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영월군 자원봉사센터 지하 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김장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영월군에서 사용하시는 봉사자원들이 올해로 21년째 진행된 김장 나눔 행사에는 영월군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간 소규모로 나뉘어서 김장을 진행한 후 김장김치를 받을 각 가정에 택배로 발송했지만 올해는 대규모로 모여서 9.4톤의 김장을 진행했습니다. 김장 나눔 행사를 공동 주관한 협의회장은 이번 김장김치가 저소득층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도록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김치를 받아주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그래도 우리 사회가 살아볼 만하다. 오랜만에 야외에서 진행된 김장 자원봉사에 나선 참가자들은 일하는 도중 새참을 먹으면서 힘든 김장의 고단함을 이겨냅니다. 이번 행사로 마련된 김장김치는 영월군 내 저소득층 약 760여 가구에 직접 전달하거나 비대면으로 수령하고 싶은 가구는 택배로 발송을 합니다. 이번 김장 나눔 행사에서 만든 김치가 영월군 내 어려운 이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온도를 함께 나누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탄 기부를 위한 모금 행사 현장 온기를 현예나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4일 사단법인 좋은 이웃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제8회 따뜻한 온도 연탄 나눔 발대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연탄 나눔 발대식은 연탄 기부 모금 행사로 올해로 벌써 8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욕심 없이 이웃을 위해서만 일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따르고 돕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18년이 아니라 앞으로 180년, 1800년 동안 계속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탄 나눔 발대식은 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따뜻하고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거행되었으며 그동안 해당 단체 회원들은 연탄이 필요한 가정에 직접 연탄을 배달하는 등 특별한 감동을 전해왔습니다. 행사에는 양승조 38대 충남도지사, 박경기 아산시장, 김희영 아산시 의장 등의 내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복지TV 뉴스 현예나입니다.
이웃을 돕기 위해 함께 봉사에 나서는 이들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더 건강한 봉사를 위해 체육대회를 열었는데요. 김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연수 가죽동반 체육대회가 지난 12일 부산시 사직보조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라이온스 회원 가족 약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라이온스 홍보 및 이웃돕기 기금 조성 목적을 두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라이온스 회원들이 젊은 혈기를 다짐하고 시원하게 공을 찹니다. 경기를 지켜보는 라이온스 가족들의 응원과 동시에 박수가 가득해집니다. 오늘 라이온스 체육대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쉬고 있다가 일상으로 돌아와서 많은 가족분들과 함께 즐기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끝까지 즐거운 운동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회원들이 페어플레이를 진행하면서 행사 분위기가 더욱 밝아집니다. 네, 가족 동반 체육대회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고 그리고 너무 행복합니다. 방금 전국 그 선수로 나왔는데 15대1로 졌습니다. 그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릴레이 경기가 연이어지면서 경기에 참여한 회원들이 다시금 젊은 혈기를 가지고 끝까지 달립니다. 지켜보는 가족들이 즐거움을 느끼는 동시에 응원으로 가득해집니다. 이번 체육대회 기회로 라이온스 회원들이 조금 더 활기를 찾아 지역사회 봉사에 큰 힘을 기여할 수 있도록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김수경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는 방황하는 청소년을 위한 이동형 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해 곳곳을 찾아다닌 지 벌써 10년이 됐는데요. 상담을 통해 길잡이 역할을 해온 이동형 쉼터에 정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1일 저녁 의정부역 앞 상상공원 공터에서는 길거리 이동형 상담소 포텐의 개소 10주년 축하 행사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다는 그것이 비단 학습에만 치중이 되면 안 된다고 봐요. 인간의 존엄이 가장 먼저인 거고요. 그에 따라서 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그 모든 제반사항들을 같이 해야 그게 통틀어서 학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30년 저희가 나의 일이고 우리 아이들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함께 노력하면요. 건강한 우리 의정부 대한민국이 될 것 같습니다. 포텐은 방황하는 길거리 청소년을 위한 이동형 쉼터, 버스 상담소입니다. 버스에 들어가면 휴식 공간이 오밀조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상용 의료용품은 물론 상담 공간, 휴식 공간, 간식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방문해 그들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텐과 같은 청소년 쉼터, 특히 이동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청소년 쉼터는 전국이 13개가 있습니다. 노래방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거리에서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문화활동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고 있는데요. 요즘은 그런 문화활동 공간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움직이는 청소년 쉼터로서 거리 현장에 나와서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거리를 배회하는 동안 저희 포텐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문화시설들을 같이 누리고 이용하면서 함께 필요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포텐은 야간 아울리치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상담 교사들은 순찰을 돌며 사각지대 청소년들을 찾아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어른들의 도움을 받기를 두려워하거나 꺼려하는 청소년들을 만나 그들과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1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청소년들의 길잡이가 되어준 길거리 상담 버스 포텐.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따뜻한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는 지역의 명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가족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강원도 횡성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8일 횡성 청소년 수련관에서 아동학대 0%, 가족행복 100% 부모 교육이 열렸습니다. 이날 교육은 아동학대와 좋은 부모가 되는 법, 주변의 아이들도 함께 지키기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횡성군 아동청소년팀장과 횡성군 내 어린이집 원장, 그리고 부모들이 참석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교통안전지도자를 위한 교육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황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통안전지도자 안전교육이 지난 8일 부산시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부산녹색여성연합회와
부산 녹색 어머니회가 주관하여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목적으로 두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에 참석한 학부모들이 CPR 심폐소생술을 비롯하여 화재 진압체험과 VR을 기반한 안전체험 및 시청각 자료 등을 통해 안전교육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학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지역사회가 더욱 밝아지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황경영입니다. 등나무 줄기를 이용해 시간과 정성을 들여 섬세하게 만든 라탄 공예는 이국적인 매력이 특징입니다. 라탄 공예로 실용성과 예술성을 모두 잡은 박백란 작가를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찬바람이 솔솔 부는 11월.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떠나고 싶은 요즘 집안 가득 이국적인 느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라탄 공예. 라탄 공예는 등나무에서 줄기를 가공해 가방, 바구니, 조명 등 여러 생활용품을 만드는 수공예를 말합니다. 여수에 위치한 그녀의 라탄 공방에는 등나무 줄기를 이용해 섬세한 손끝으로 시간과 정성을 들여 다양한 디자인의 공예 작품을 완성하는 전문 라탄 공예가 박백란 작가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놓아도 잘 어울리며 단 한 점의 소품만으로도 휴양지에 온 듯 이국적인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라탄 공예는 박백란 작가의 손길을 거쳐 등나무 줄기 특유의 질감을 선보여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저희 그대의 라탄 공방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시고 또 저희의 제품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스치는 인연이 아니고 기억에 남을 만한 장소, 그리고 좀 더 재미있고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또 같이 베풀 수 있는 그런 그녀의 라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좋아했던 작가는 라탄을 접한 이후 자신만의 소질을 발견하고 그 매력에 빠져 라탄 공예 활동에 전념하면서 라탄 공예 강습 등 전문 라탄 공예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작가의 정성이 가득 담긴 라탄 공예품은 자연에서 얻은 소재를 사용하고 무엇보다 라탄 가구가 지닌 자연미 덕분에 실내외 분위기를 띄워주는 인테리어 소품이 되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생활 아이템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작가의 작품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유와 멋스러움이 묻어나 라탄 공예품의 매력을 한껏 돋보이게 해 관심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복지TV 채널 번호가 199번으로 단일화됩니다. 지난 8월 KT 올레TV를 시작으로 SKBTV도 지난 10월 25일 199번으로 변경됐는데요. LG U+ 역시 채널 번호 199번 변경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채널 번호가 하나로 단일화되면서 방송 접근에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복지TV는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가교 역할에 더 성실히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